오늘도 고민 사연이 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다고 해요. 네, 아마 사실 더 들어왔는데 일단 두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데니한테 중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들. 전 아침에 폰 배경화면 데니 얼굴 보며 눈 뜨고, 밤에 데니 얼굴 보며 눈 감으, 데니 얼굴 보고 눈 감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야말로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살아가는 폰 죽순이 별님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했는데 2.0 몽골인 눈을 가진 제가 0.8로 시력이 뚝 떨어져서 너무 속상해요. 눈 나빠진 걸 누굴 탓할 수 없고 제 탓이 큰데 오빠들 소식 1분 1초 너무 궁금한 걸 어쩌나요? 스마트폰 적게 하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아, 이거 요즘 지금 현대사회에서 네. 이거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스마트폰 중독. 네. 예. 네. 동해 씨는 좀 어느 정도예요? 스마트폰에 그 약간 중독. 그러니까 중독이 어느 부분에서는 있죠. 어느 부분에서는 있고, 당연히. 근데 저도 그거를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거를 이제 중독이어서 뭐 끊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다기보다 이거를 좀 멀리 돌려고 하는 습관을 좀 많이 네, 그러니까. 하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좀 예.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영양 보조제 뭐 루테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먹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 그럼요. 예,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거를 줄이는 거를 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추천해 드려요.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 있어요. 예, 스마트폰 좀 많이 하실 때는 그거라도 좀 쓰시고, 눈 건강을 그래도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휴대전화기 핸드폰을 네. 잠깐 예. 저 가방에 그냥 넣어버리세요. 맞아요.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 네, 주머니에서 말고 그냥 예. 가방에 넣던지 네. 집에 있으면은 충전기를 다른 방에 꼽아놓고 아니면 거실에 꼽아놓고 그냥 방에 들어와서 좀뭐 다른 할 일들을 조금 하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예. 뭐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또 그것도 중독이래요. 뭐요? 화장실 갈 때, 일볼때이 스마트폰 또 맞아요, 하는지, 맞아요. 예. 그 짧은 순간에도,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손에 놓지 못하고, 맞아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것도 굉장히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이죠, 중독. 네. 이 스마트폰 중독 내용, 그 사연이 하나 또 뒤에 더와 있거든요. 아, 우리 그런가요? 동해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아, 아, 내용이 이어지는 거구나. 이어지는 거네. 아, 네. 그리고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웬만한 스마트폰 중독자도 쉽게 성공할 수 없는 도전이 있다고 해서 오빠들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이게 묘하게 제 도전 정신을 자극하더라고요. 일명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극상 버전입니다. 눈을 감고 고등어 정식 16,000원? 네. 언뜻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은근 어렵더라고요. 오빠들 한번 해보세요. 아, 눈 감고 이거를 쓰는 거예요. 띄어쓰기 고등어 정식 띄고 숫자로 16,000 네. 원.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 메모장에 한번 아, 그걸 해? 아, 휴대폰으로? 이거를 아, 눈 그치, 감고 그치. 써보고. 자, 저부터 해봐요. 눈 감고 그냥 써보는 거예요. 네. 잠깐만. 아, 이게 또 막상 하려니까 이미 지금. 그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되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하면은 이미. 잠깐, 그럼 기억 어딘지만, 처음에 고자만 좀 잡아놔야겠다. 오케이, 할게요. 네. 고등어 정식 띄고, 만약 저는 고, 등, 어, 정, 식, 띄고, 아, 숫자 눌러야 되잖아. 아, 이게 어렵구나. 요쯤에 있는데. 하고, 만, 육, 아, 어렵네. 000, 다시 한글 바꾸고 원. 오케이. 아, 어렵네. 이렇게 됐어요. 고등어 도료. 아니 와, 뭐야. 근데 네. 고등어까지가 돼서 되는 줄 알았어. 고등어까지는 잘 썼다. 고등어 도료 크크조 야야야 사 원원 원을 이걸로 썼어. 제가 자, 한번 정신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눈 감아요 일단. 아, 일단은 고까지만 고까요. 잡아놓고. 네, 오케이. 눈 감아요. 네. 시작.
야. 고등어 정식, 그 다음에 띄고. 오, 야. 아, 근데 너무 귀엽게 아, 됐다. 됐는데, 근데 꽤잘 썼다. 와, 근데 비슷해. 너꽤 많이 중독돼 저 빨리 있다. 썼거든요. 아니, 숫자로 가는 거 되게 정확했어. 고등어 달식, 띄고, 16,000. 다시 그 다음을 한글을 안 누르고 이모티콘을 눌렀어.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된 거야. 와, 근데 숫자 대박이다. 숫자 잘 쳤다. 나너 야, 잘했는데? 이러면 너가, 야, 오답에 있는 거랑 너랑 비슷하다. 오답에 고등어 덜식, 16,000원 뭐 이런 거 있는데, 너 고등어 어, 달식이라고 달식이, 나왔지. 어, 거징어 째. 장식째, 고등어 정식 정식 1, 1. 뭐, 이 이모티콘 1, 별별 이렇게 있는데, 어, 근데 이거, 난 뭐야? 나, 아, 중독, 어. 너 약간 중독이다. 근데 어릴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눈 감고 타자 치는 거. 아이, 그것 때문이라고 하지 마. 컴퓨터에서. 너 지금 중독이야. 너 너무해. 너 지금 약간 그 정도 쓴 거면은, 근데 이게 내가 좀 센스가 아, 있어. 센스가 아니라 중독 내가 100, 이 배치에 대해서 100 중에 80이야, 너 지금. 이거 CG로 해줘요. 뭘 CG로 해줘? 마이너리티 리포트야? 야. 아, 나는 조금 그래도 많이 멀어. 중독과는. 근데 저는 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문자 쓰는 거나 별로 안 좋아해서 전 문자 그래. 쓰는 거안 좋아요. 문자 많이 난 이걸로 쓰잖아. 해, 이걸로. 이거. 근데도 이 정도면 너 그럼 난 이걸로 해, 너 진짜. 나 중독이야. 이거 진짜, 나는 진짜 문자 쓰기 귀찮아서 야, 전화해요, 난. 이것까지 가는 사람 진짜 중독이야. 아, 그냥 난 전화한다니까요? 그래서 전화까지 가는 사람 진짜 중독이야. 아, 그냥 이게 문자 쓰는 게 귀찮아서 전화한다니까요? 그게 귀찮은 것까지 간게 중독이라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막 그렇게 많이 안 보려고 한다니까요? 그거를 너무 많이 봐서 안 보려고 하는 아니, 안 것까지가. 본다고. 자, 우리가 좀 오늘 깁니다. 네. 자, 자, 아무튼 다음 여러분, 사연. 스마트폰 줄여야 네, 돼요. 은혁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다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니 오빠들. 고등학교 3학년 엘프이자 별님입니다. 벌써 9월 추석이 코앞이네요. 오빠들의 한가위, 쉬어가는 편안한 시간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3에게 이번 추석이란 연휴의 의미가 아닌 바로 대학 수시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선생님이 되어야겠다고 꿈꿔와서 제가 가려는 학과가 있는 대학교라면 지방에 있는 대학교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의 대학교가 아니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 첫 콘서트인 슈퍼쇼에 다녀오고 너무 행복했던 나머지 제 전공이고 뭐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서울살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혼란이 옵니다. 고등학교 생활 내내 단비 같은 제 현실 도피처였던 제니 오빠들, 전 오빠들 콘서트, 생일 카페, 행사 다 놓치기가 싫고 오빠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들지만 수년 동안 지켜온 꿈을 갑자기 바꾸기에는 무서워요. 그래서 오빠들이 제게 따끔하게 진로 바꾸지 말라고 어느 대학교를 가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슈퍼쇼 앙콘 오면 된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 흔들리는 마음 붙잡고 추석 후 원서 소신 있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 봅니다. 오빠들 항상 고마워요. 내년에 꼭 대학생 별님이 될게요. 야, 이게 우리가 그 정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정도 영향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리 별님들의 어떤 꿈에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뭐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동현 씨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 동양 동 아니 뭐야 다영님한테. 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의 꿈을 와, 벌써 꼰대다. 야, 그거 하려고. 팔짱 끼는 순간, 아니, 진짜. 그거 하려고 그말 아니,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 아니, 나는 되게,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지. 해봐봐, 해봐봐. 다영아, 아니, 나 참. 너의 꿈을 누군가의 이야기로 접지 마. 야, 지금 접는다는 것까진 아니야. 아니,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런 거 있죠. 이게 조금 두려워서 이걸 선택해서 나중에, 그때 그냥 그거 할 걸.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원래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자기의 소신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이제 처음에 이걸 일을 봤다면 그냥 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생각을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 가졌던 마음이 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그쵸. 해요. 왜냐하면 일로 가고 싶은데 뭔가 아니야 이로 가는 게 마음 편해. 네. 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걸 해볼 거리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텐데 뭐 어디를 뭐 하시는 거예요? 얼음 소리가 많이 나네. 죄송해요. 그래서 뭐 어디를 선택하시든 이제 다영 씨의 이제 마음이지만 이제 원래 했던 거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그렇죠.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맞아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뭐 슈퍼쇼나 이런 어떤 우리의 공방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에 무조건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 정말 지금 잠깐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계신 곳으로 진짜 갈게요. 네, 저희는 저도 그렇고 동현 씨도 그렇고 좀 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서울에서만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야 표정 뭐야? 네. 뭐 지방도 가서 네. 우리 팬분들 지방에 계신 팬분들도 만나고 싶고 네. 우리가 그래 본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쵸. 뭐 사인회 같은 것 네, 원래 그쵸, 많이 그쵸. 갔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아시아 투어, 월드 투어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꼭 나중에는 뭐 전국 투어도 해보고 싶고 네. 우리의 어떤 그런 머릿속에 다 이런 플랜들이 있으니까 네. 너무 서울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갔는데 네. 그냥 네. 차라리 오지 마세요 그냥. 막 갔는데 안 오셔 막. 진짜. 아 여기 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저희가 서울 가는 게 좋지. 막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섭섭한데요.